애들은 책을 오히려 덜 쓰는 게 깨끗하고 예뻐요. 좋은 아침이 아니라 아주 무진장 바쁜 아침입니다. 왜 바쁘냐면 제가 어제 별 생각 없이 다이어리를 폈다가 올해가 벌써 절반밖에 안 남은 거예요. 뭐 했다고 벌써 절반이나 날아갔나 하고 중간 점검을 조금 해보니까 참나. 제가 신년에 다이어리 맨 앞장에 이렇게 목표랑 버킷리스트 적었었잖아요. 이것도 5개, 이것도 5개. 세상에 제대로 한 게 지금 몇 개나 되나.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 책 읽기, 뭐 도자기, 퍼스널 컬러인 것 같아서 어제 저녁에 급하게 스케줄 조정하고 막 예약 잡고 그랬거든요. 오늘 그냥 하루 딱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 몸 하나를 불살른다는 심정으로 날아다닐 예정이고 일단은 점심부터 먹고 가보자고. 오늘은 여기저기 다녀야 되고 뭐 봐야 되고 배워야 하기 때문에 아마 체력 고갈이 좀 심할 거예요. 이 집순이에게는 이럴 때는 역시 또 고기가 아닐까 싶어서 이거 항정살 짜라란. 오, 되게 맛있어 보이잖아. 만들어두면 우리 선생님도 저녁에 드시면 되니까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늘이랑 양파. 저는 뼛속까지 한국인인지라 마늘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거는 선생님 거. 항정살 구이는 이 된장으로 만들었을 때 되게 맛있더라고요. 다 썼다. 간단한 된장 소스입니다. 집에 어린잎이 남아있어서 이것도 넣어줄 건데 뭐 상추, 깻잎, 아무 풀떼기나 쓰셔도 되고 패스하셔도 됩니다. 어머. 제가 지금 나가야 돼가지고 마음이 급해서 프라이팬에다가 한 건데 기름 찌는 게 싫으시면 에어프라이어에다가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여기 아래다가 써놓을게요. 웬일이야. 항정살이 한 70% 정도 익으면 소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익혀내면 끝이에요. 어머 어떡해? 어머. 나 채소를 안 익혔어. 채소를 먼저 익히세요. 그냥 사람 마음 급하니까 옆에 있는 것도 못 보고 말이죠. 고기를 위로 올려. 노릇노릇하게 익히면 완성이에요. 바닥에 양파랑 마늘 먼저 이렇게 깔고 밥 고기만 얹어주면 끝입니다. 맛있겠다. 짜라란. 완전 간단한 항정살 덮밥 완성이에요. 오, 지금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이 아래에 양파랑 마늘 깔아뒀잖아요. 이거랑 같이 떠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된장 베이스에 구운 항정살이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진짜로. 제발. 정말. 사실 제가 세워놨던 그 계획들 중에 유튜브 10만 채널 되기 이게 제일 힘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제일 힘든 걸 먼저 이뤄야 되니까 그것만 보고 막 죽어라 달렸는데 막상 그걸 달성하고 나니까 조금 나태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알았으니 되었다. 아직은 절반이나 남았으니 다행이다 라고 좋게 좋게 생각하려 합니다. 일단은 먹어. 일단 슬슬 먹어. 뭐라고 떨려? 다 온 것 같은데? 됐다. 예약하고 왔어요. 따라란. 가장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체색을 확인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피부톤을 요 측색기로 살펴볼 우와. 거고요. 얘는 가장 평균치가 될 수 있는 여기 볼 부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 완전 신기해요 진짜. 이 최첨단 기술로 이렇게 되는 거 보였어. 근데 제가 봤을 때 노란빛 많이 들어가면 얼굴이 좀 노래져 보이는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들거든요. 맞아요. 뭐 유튜브 같은 걸 하면 색감을 만지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살짝 푸른기를 추가했을 때 좀 더 사람이 퓨어해 보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계속 조금
거 고민하셨구나. 네, 네, 네. 갈팡질팡, 톡팡질팡 하셨구나. 네.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쿨한 느낌의 컬러가 들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원님 같은 경우에는 쿨한 느낌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다. 쿨톤. 그래서 제일 피해야 되는 거, 여기도 아까 적어주셨는데 뭐 황토색, 머스타드색 있잖아요. 너무 극혐이에요. 이런 거, 그렇죠? 이거 확실히 노래져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저 진짜 너무 소름끼쳤어요. 제가 쿨톤이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겨울 컬러들은 색을 이렇게 쓰지 않거든요. 대체 누가 이런 색상을 쓰나 싶죠. 근데 이런 컬러가 잘 받는 분들은 색한테 안 밀리고 얼굴색이 훨씬 더 깔끔해지고 또렷해져. 실제로 여기 앉는 사람들 중에 있어요. 가을에 좀 진한 색상을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확실히 여름 분들은 색을 오히려 덜 쓰는 게 더 깨끗하고 예뻐요. 노래져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랗게 하는 건 비추천이고요. 애쉬, 바이올렛, 그레이, 핑크 이런 느낌으로 지금 만져봐도 되나요? 그럼요. 그렇게 컬러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밝은 톤이 들어가는 게 순이다. 계속 그 미련처럼 남대요. 이게 아예 톤이 뭔가 제가 생각한 대로 이제 봄 라이트가 나왔으면 미련이 안 남았을 것 같은데 다른 톤이 나와버리니까 진짜 결혼할 때 할 걸 이제 잊어버리죠. 지금은 두 번째 버킷리스트를 해결하러 왔습니다. 서점을 일단 가야 돼서 빨리 왔는데 오전부터 너무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뭐 어떻게 찍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왔는데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재밌어 보여서 자꾸 눈길이 가요. 이러지 마. 나를 너무 현혹시키는 것들이 많다. 갑자기 비가 오다니 분위기까지 저를 도와주는군요. 비 오는 날 더위라니 정말 미쳤다. 여기다. 여기 갑자기 가슴이 막 복제 눈물 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오래된 저의 버킷리스트. 아 그래요? 얼마 다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그래도 안 하신 지 몇 년이 되신 거예요? 거의 그래 10년 됐죠. 이게 몸이 기억을 하거든요. 아무리 오래 쉬었다고 하더라도 그럴까요? 가지고 우선은 한번 너무 신기한 게 선생님이 저랑 같은 동문이셨어. 거의 이거 차리고 제일 신기한 진짜. 제일 뭔가 너무 반가운. 나 진짜 동네 사람을 만난 기분이에요. 네, 너무 반가워. 진짜 반가워요. 진짜 운이 좋기로 유명한데 진짜 오늘도 운이 좋았어.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요 제가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유능하신 선생님의 도움으로 만든 저의 접시, 아니 냄비 세트입니다. 여기 보면은 약간 이렇게 구름처럼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뚜껑 겸 그릇?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봤는데 전 손만 얹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선생님. 뭐 아직 구워지지도 않았는데 뭐부터 뭐 넣어버리시는 거. 감사합니다. 오늘 계획한 일정들이 전부 다 끝났어요. 지금 몸이랑 체력이 전부 다 약간 너덜너덜한데 프로 집순이에게는 좀 가혹한 일정이 아니었나. 아무튼 지금은 친구 자취방에 가고 있어요. 참 잊을만하면 한 번씩 등장했던 저랑 제일 친한 친구인 영은 동지에게로 가고 있는데 오늘 일정이 마침 딱 얘네 집 근처에서 끝나는 거예요. 간만에 대학생 때처럼 친구 집에서 자고 오겠다고 김 선생님한테 선언을 하고 나왔단 말이죠. 진정 없는 집. 하지만 제가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답니다. 오호호. 따라따라따. 따라따라따라. 아이고 더워. 얼굴 습하고 덥고. 난리. 지금 거의 저희 집 같은데 제 집 아닙니다. 제 친구 사생활이 있으니 많은 거를 담을 순 없다네요. 유튜브를 하다가 친구를 잃을 순 없잖아요. 여원이는 저랑 대학 시절에 한 5년 정도 같이 사는 진짜 가족 같은 애라서 거의 생활 방식도 비슷하고 안 봐도 뭐 웬만한 건 다 알아요. 내가 분명히 여기 있을 것 같았어. 진짜 저랑 오래 산 티가 나는 게 이거는 저랑 나트랑 여행 가서 샀던 바지고 이거는 저랑 옛날 일본 여행 가서 샀던 커플 잠옷이에요. 어쩜 이렇게 다 보일까. 가지고 있는 메이플 시럽 왜 가지고 있는 거지? 달라고 해야겠다. 맛있겠는데? 오늘은 뭐 없는 집에서 만들어 먹기 좋은 메뉴를 만들 겁니다. 재료를 사놓기에는 친구가 안 쓸 게 뻔하고 또 뭐 자취방인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이럴 때는 그 메뉴가 최고예요. 전참시에서 천둥님이 만드셨던 샤브샤브 그 생생우동으로 만드는 건데 그거 만들어 먹을 겁니다. 채소도 그냥 청경채랑 팽이버섯 이거 두 개만 샀어요. 괜히 예쁘게 만들렸다가 남기면 자취생들은 이게 다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건 진짜 너무너무 쉬워요. 여기 안에 있는 거를 다 넣어줍니다. 아까 산 채소 두 가지 이렇게 넣고 우동은 추가해서 먹으면 되니까 한 개만 그리고 소고기 이 정도로 해놓고 추가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좋았어. 위에서 끓여 먹어야 되지만 딱 왔을 때 보이면 기분이 좋으니까 이렇게 고기 고기는 언제나 옳다. 오셨어. 어머, 가방이 무거워. 많이 지치셨군요. 어머, 여러 부러워. 따뜻한 현상을 어머! 어머! 밥이 다른데, 어머! 아, 웃겨. 여기는 따로 그 가스레인지가 없으니까 소고기를 넣어서 다 익히겠습니다. 오, 맛있어 보인다. 생생우동으로 만든 샤브샤브예요. 고마워, 자기야. 날 위해 장까지 봐오면서. 아니, 날 위해. 나 배고팠어. 맛있어. 아주 뿌듯한 산악회 회장님급으로 네가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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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렇게 잘 먹을 수가 있다고? 아우 아주 야무지게도 먹었네. 어머, 향기 향기. 봐봐. 오야, 어, 향기 개봉인데? 진짜 맛있겠네 이거. 오, 우리 자기 과일도 잘 골라. 뭐 저렇게 복숭아 하나로 저 미소를 할 수 있다니. 정말 쉽다. 그래도 오늘 몰아서 버킷리스트 다 했다. CPR도 CPR을 못했어. CPR도 제가 배우려고 했었었는데 그 인기가 진짜 많은가 봐요. 제가 계속 예약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평일에 거의 다 풀로 차가지고 CPR은 못했고 퍼스널 컬러 진단하고 그 책 20권 읽기 그거랑 비우는 거 20권? 책을 무슨 내 꽃을 읽어. 야 몇 시간만 더 내 얇은 걸로 읽었어. 그게 무슨 조용히 해. 하려는 노력의 태도에 어이. 박수를 보내지 못하면 너 이렇게 결과주의자야? 야, 너 이런 어디, 거야? 책 어디서 책 받아? 거기서 읽고 왔어. 이제 구차한 변명이긴 하지만 진짜 시간이 이렇게 너무 너무 없잖아 내가 시간이. 진짜 옛날에 몰랐는데 내가 막 20대 후반에 이렇게 가보고 또 이게 사회에 던져져 보니까 진짜 알게 된 게 있어. 시간이랑 그 젊음이 최고의 자산. 우리 대학생 때 우리 시간 얼마나 많았어. 야 좋았지. 진짜 좋았지. 너랑 나랑 뭐 해보고 싶으면 당장 뭐 내일이든 예약 잡아서도 했었고 어 뭐 하고 싶다 그러면 되게 심플했어. 그냥 하면 돼. 근데 지금은 꼴랑 버킷리스트 손에 꼽는 거 몇 개 세워놓고 이것도 못 잃어서 어떻게든 버킷리스트를 잃어버리고 내 몸을 막 숨겨놨잖아. 대학생 때보다는 뭐 돈은 더 많지. 그때보다 훨씬 돈은 많은데 결정적으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느낌? 그때는 몰랐다 진짜로. 뭐 저는 너무 어려워. 주르르. 나 24인데? 어머 맞아 얘는 저보다 나이가 많이 어려요. 굉장히 친구처럼 보이고 야 너 하지만 저보다 한 3살 정도 어리답니다. 근데 재밌었어. 아니 재미는 있었어. 다시 돌아가도 우리 그 꼴이었겠지 뭐. 원래의 버킷리스트는 뭐 이렇게 몰아서 해치운 이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완벽한 그런 한 폭의 수채화는 아니어도 이렇게 막 불칠만 조금 해도 그림은 그림이잖아? 그치 또 한 게 어디야? 아 그래. 오 이제 위로를 해주네. 그래 난 버킷리스트가 못한다. 시즌 어른은 그런 게 없어요. 남은 버킷리스트는 진짜 제대로 할 거야. 그것도 해야 되고 아 우리 제법 어엿한 어른이 된 것 같은걸 맛있죠.